처음 뵙습니다. 굉장히 반갑고요. 저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주형남이라고 하고요. 강의는 오래 했죠. 그래서 대략 한 20년 근처 한 것 같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주형남이라고 아마 쳐보시면, 네이버에서 뒤져보시면 대략적으로 소개가 돼 있을 겁니다. 대략 국내에서 유명하다는 데는 거의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출판사, 방송 강의, 아니면 강남이나 노량진, 종로 이런 데서 대부분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올해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첫날인데요. 여기 제28회 합격 전략 세미나라는 거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니까 기출문제 분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별도 자료가 나갔죠. 27회 기출 적중 분석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첫 번째는 단원별 출제 경향이에요. 그래서 대략 우리 책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건데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수업을 하면서 해당 단원에서 항상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표를 보는 방법은 아시겠죠. 근데 제1편 부동산학 기초 그러면 26회 때 세 문제 나왔죠. 27회 때도 보니까 세 문제 나왔네요.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뒤쪽에 보시면 2번 긍정형 부정형 계산 문제 분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시면요, 그해 시험이 어려웠다, 쉬웠다라는 걸 이제 대략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판단할 때, 실제로, 대략은 부정형 문제가 얼마나 나오느냐, 약 한 23개 근처 나오죠. 계산 문제는, 요거는 이제 긍정형으로 봐요, 긍정형. 어쨌든 이제 계산은 옳은 걸 찾는 거니까요. 그래서 7개. 긍정형 문제가 대략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그럴 때 사실 이제 이 긍정형 문제가 좀 어려워요. 문제를 맞추기가. 아시다시피 이제 긍정형 문제는 지문 5개 중에서 다시 말해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5개 중에서 옳은 걸 찾으세요. 그럼 긍정형이죠. 즉 이게 답이 3번이라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1번 틀렸고 2번도 어딘가 틀렸고 4번도 틀렸고 5번도 틀렸다 지금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처럼 우리는 주로 옳은 것들을 공부하기 때문에 틀린 것들을 찾아내는 게 비교적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4개씩이나 틀린 걸 발견해야 되죠. 그런데 반해서 부정형 문제죠. 이 5개 중에서 틀린 걸 찾으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 답이 5번이다. 그럼 1번부터 4번까지는 전부 옳은 지문이죠. 5번 하나만 틀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틀린 거를 한 개만 찾는 부정형 문제가 긍정형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그 이야기는 긍정형이 많아지면 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인데 여러분 자료 한번 보시죠. 자료를 보시면 26회 때는 대략 비슷합니다. 긍정형 11개, 부정형 22개죠. 계산 문제가 7개고요. 자, 그런데 27회에는 이야기가 좀 다르죠. 일단 계산 문제가 9개죠. 9개. 그러니까 계산 문제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고요. 긍정형이 몇 개입니까? 보니까 14개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정형이 17개인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쪽이 많다라는 이야기는 올해 제27회에는 이제 결론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 약간 좀 어려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실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답안별 분포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보시면 부동산 학개론이 40문제죠. 40문제. 그래서 그 40문제 중에서 뭐 답이 뭐 1번이 40개 이렇게 되지는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비교적 균일하게 분포하죠. 즉 8개 정도씩 답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의 답을 대략 찍어볼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상당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26회 한번 보세요. 26회 보니까 7, 8, 7, 9구다 됐죠. 그 다음에 27회 보니까 8, 7, 8, 8, 9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번에는 여기 8개, 7개, 8개, 8개, 9개이다. 그러니까 대부분 8개에 근접하죠. 26회 같은 경우도 4번하고 5번이 아까 9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보시면 일단은 각 지문마다 대략 8개 정도를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예요, 답을. 그 다음에 4번, 5번이 1개 정도씩 많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OMR 카드를 정리하실 때 OMR 카드에다가 옮겨서 답을 적을 때 말이죠. 한 35개 정도를 풀었다. 그럼 이제 OMR 카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1, 2, 3, 4, 5다. 그럴 때 문제 1번, 2번, 3번부터 40번까지 쭉 뭐 있겠죠. 그럴 때 1번은 봤더니 답이 8개 다 있더라. 그럼 뭐 1번은 더 이상 안 나오겠어요. 3번도 봤더니 8개 다 있더라. 5번도 봤더니 8개 다 있더라. 그나마 8개가 좀 안 되는 게 2번하고 4번이다. 그러면 주로 남은 문제는 답이 2번이나 4번 쪽에 있을 가능성이 많지 1번이나 3번, 5번은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우리가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8개가 안 되는 것들 중에서 가능하면 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어지간하면 이 뒤쪽에 답이 적어도 1개 이상 더 있더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 대책이 세워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난이도별 분류가 있는데 여러분 이게 아주 아주 중요하죠. 사실 오늘 그 기출문제 분석은 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사실 말씀드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난이도에 따라 분석하면 상중하가 대략 이 정도를 보통 출제합니다. 30%, 40%, 30%, 3대, 4대 3인데요. 자, 문제 수로 이야기한다면 대략 3, 4, 12, 12문제죠. 요거는 16문제죠. 여기 12문제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자 이제 자료 한번 보시면 26회 보시니까 12개, 18개, 10개 뭐 대략 뭐 비슷합니다. 3, 4, 3. 자, 27회를 보신다 하더라도 13개, 15개, 12개 대략 비슷하죠. 그러니까 요 정도를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게 여러분 우리가 1차 개론이나 민법을 주어진 시간이 이제 100분인데요. 100분 동안에 80개를 다 잘 푸는 경우가 그리 많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시간 관리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이 상급 문제는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푸는데 시간이 대략 얼마 걸리느냐 3분에서 4분 가까이 걸릴 수 있죠. 그런데 하급 문제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느냐 대략 30초 정도에 끝나는 경우가 많죠. 뭐 1분 안 걸린다는 이야기죠. 보통 중급에서 하급은요 아무리 많이 봐줘도 1분 안에 대략은 풀 수 있죠. 자 우리가 시험지를 받아보시면 시험지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3 용지입니다. A3 A3 용지가 접철 방식 접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지의 반장 크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제 2단 편집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뭐, 시험시 주의사항 같은 거 있고, 자, 부동산 학개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렇게 쭉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쭉 가다가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죠. 41, 42, 43 이렇게 쭉 갈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일단 순서대로 쭉 풀다 보면 이렇게 쉬운 문제가 앞쪽에 있다면 짧은 시간에 여러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출제자들은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거를 목표로 시험을 내는 게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불합격하도록 시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통상 보면 자,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고 26회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이번은 4번이나 8번 같은 것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아니면 26회 때는 5, 6, 7, 8이 다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앞쪽에다가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넣는 거죠. 자, 그런데 별 전략 없이 순서대로 쭉 푼다고 보죠. 자, 1번에 2번, 3번까지 풀었는데 4번 가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 5분을 썼어요. 또 5번, 6번 이런 데서 뭐 시간을 한 3, 4분 썼다. 그러면 대략 한 10번까지 푸는데 10분에 푸는 게 아니고 20분 이상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답을 찾기도 어려운 거죠. 몇 개 못 맞춘 거예요. 저 이렇게 해서 개론을 40분까지 다 풀었더니 시간이 얼마가 흘러갔느냐. 대략은 40분 안에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65분 정도가 흘러갔더라. 그러면 남아있는 민법을 도대체 몇 분 안에 풀어야 되는 겁니까? OMR 카드에다 옮겨 적는 게 10분 쓴다 그러면 대략 한 25분 뭐 30분 안에 풀어야 된다 그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민법을 제대로 보지 않고 풀게 된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면 민법 점수가 과락이 나올 확률이 높죠. 자, 반대로 민법부터 풀었다 치죠. 이번에 그래서 민법부터 쭉 푸는데 민법은 지문이 긴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지문이 긴 것들은 답이 잘 안 보이는 건데 어쨌든 순서대로 쭉 풀었다. 41번부터 80번까지 그랬더니 또 65분 걸렸더라. 그러면 개론을 제대로 풀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상급 문제들은 먼저 풀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일단 체크를 크게 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상급 문제를 10개를 넘어갔다 치자. 10개 그러면 30개는 풀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학개론 민법 둘 다를 그런 식으로 풀었다. 그러면은 여기 30개 풀었죠. 30개 풀었죠. 이렇게 60개를 풀었는데 약 60분 안에 풀었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남아있는 시간이 40분 아니겠어요. 그럼 10분간 OMR 카드에 옮겨 쓴다 하더라도 30분의 여유 시간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학교는 계산 문제를 풀면 됩니다. 아까 넘어갔죠 먼저. 이건 난이도가 높으니까. 왜 계산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계산 문제는 답이 정확하니까. 연습만 돼 있다면은 누구나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계산 문제 쭉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가 스킵했던 문제들 민법까지를 다 풀면 된다고 이야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풀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여러분 아까 우리가 먼저 쉬운 것들을 풀었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요, 이거는 답을 찾기가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답을 이거는 풀어봐야 시간만 걸리고 답이 잘 안 보인다는 이야기고. 자, 그러면 OMR 카드에다가 30개 정도 개론을 먼저 표시했다 치고, 자, 민법도 마찬가지로 했다 치죠. 이 30개가 쉬운 문제를 풀었다면 답이 비교적 정확했을 거예요. 예, 답이 정확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여기 동그라미 한 것들이 아주 정확하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나머지 문제를 찍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4번에 또는 2번에 답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쉬운 것들을 많이 풀었으니까 풀어서도 점수가 높고 찍는다 하더라도 그것도 많이 맞출 수 있죠. 그런데 반대로 아까처럼 순서대로 풀었다. 그럼 결혼 40개 풀었다 치자. 그래서 개론 40개 풀었는데 한 65분 걸려가지고 개론은 점수가 나왔다 쳐요. 민법이 점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락 또는 민법을 먼저 풀었다. 그럼 민법은 점수가 나올 수 있겠네요. 개론이 점수가 안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 보실 때까지
시간 관리에 대한 생각을 머리에서 지워지면 안 되는데요. 가장 필요적인 시간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일단 적은 시간에 많이 풀 수 있는 중급이나 하급을 먼저 푸는 겁니다. 보세요. 요거 두 개만 하더라도 28개 이미 합격할 수 있는 점수죠. 그러니까 이쪽을 잘 푸셔야 되고요. 이쪽 상급 문제는 일단 스킵하고 넘어갔다가 쉬운 걸 먼저 풀고 나서 나중에 풀면 돼요. 그러면 점수가 최적화된다. 최적화. 잊어먹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다음 이제 5번 보시면 이 난이도 상 또는 계산 문제 정답 분포인데요. 아주 재밌죠. 자, 어려운 문제는 주로 정답이 어디 있느냐 그 이야기인데, 자 26회 보시면 4번이 가장 많았죠. 4번 5번. 그래서 이와 같이 뒤쪽에 답이 많은데 27회 때는 3번이 가장 많죠. 그럼 28회 때는 어떻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내보면요, 답을 앞쪽에다 표시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 1번만 읽고 그냥 나머지를 안 읽으니까 어려운 문제로 수험생들이 시간을 좀 뺏으려고 했는데 못 뺐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는 보통 답을 뒤쪽에다 두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번 27회는 오히려 예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28회 때는 다시 난이도가 높은 것들은 뒤로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찍어도 뒤쪽을 찍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과학적인 분석이 돼야 되겠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6번이 이제 강의 과정별 분포라는 건데, 여러분 그 제가 요 근래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해왔던 작업입니다. 소위 출제 근거 제시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하다 보면 기본서를 강의하는 경우가 있지요. 그다음 문제집도 있고요. 그다음에 모의고사 과정도 있고 특강 과정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론 특강도 있고 예상 문제 찍기 특강이라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제가 강의했던 이런 부분에서 몇 번 문제가 나왔느냐라는 걸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 1번 문제를 쭉 적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합니다. 해설. 그 다음에 출제 근거를 달죠. 출제 근거. 그래서 예컨대 이론 특강 핵심 27번이다. 그러면 27번 내용을 여기다 쭉 정리하죠. 아니면 예상 문제 특강, 예상 문제 특강 74번이다. 그러면 74번 문제를 여기다 쭉 근거로 제시하죠. 이렇게 1번부터 40번까지를 쭉 근거를 찾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언제든 뒤질 수 있어요. 작년 강의도 아직은 사이트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제가 특강했던 것들이 자료가 PDF로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74번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붙여보니까 26회 때는 제가 강의했던 자료에서 40개 다 나왔고요. 27회 때는 39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단 제가 38개 근처까지는 찍어드릴 테니까 제가 하자는 대로만 공부하시면 합격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뵙는데 뭐 저를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한다고 믿을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런 근거들이 제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을 끝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그 28회 합격 전략 세미나인데요. 이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해놨어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학원마다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커리큘럼을 일단 대략 정리를 해놨는데요. 뭐 어떤 학원이나 대략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11, 12월이죠. 그 다음에 1, 2월, 그 다음에 3, 4월, 그 다음에 5, 6월, 그 다음에
7, 8월이죠. 그 다음에 9월, 그 다음에 10월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입문서, 입문과정이라는 거예요. 입문과정은 공부를 하기 전에 용어들의 구체적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는 그런 거죠. 여태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입니다. 여태가 심화, 그 다음에 여태가 이론 마스터, 이론 정리죠. 이론 마스터.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이제 뭘로 하느냐 하면 보통은 기본서라는 책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이 이제 기본서입니다. 그 다음에 7, 8월 달에는 단원별 문제집이라는 걸 하죠. 단원별.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서 시험장에서 실제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걸 연구하는 거고요. 9월 달에는 동형, 실제 시험과 비슷한 동일한 형태라는 이야기죠. 동형 모의고사라는 걸 보지요.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특강을 두 가지를 합니다. 이론, 핵심 정리, 이론 특강하고, 그 다음에 예상 문제 100선, 소위 찍기 특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시는데요. 대략 순환이 얼마나 되나요? 11월 달에 시작하시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정도 순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면, 뭐, 누구나 합격할 수 있죠. 제대로 공부하셨다면. 그래서 이와 같이 된다. 제가 경험해 보건데, 11월, 12월이나 1월, 2월 정도까지, 뭐, 늦어도, 조금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때 시작하셨다 하더라도, 학원 과정을 잘 따라오시면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컨대, 복습은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복습하시는 거고요. 아니면, 이 부분은, 가능하면,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것들을 잘 들어주시는 분들은 100% 합격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합격까지 못 가는 분들도 있어요. 대략 한 절반 가까이 합격할 수 있는데 예컨대 학원에 등록한 수강생이 250명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분들이 뭐 이때부터 계속 등록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10월달 가면 몇 명 남아있느냐? 끝까지 못해요 대부분. 10월달 가면 절반 가까이 남아있죠. 한 130명 근처. 그래서 이와 같이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합격이에요. 조금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좀 문제가 있긴 한데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뭐 1차만 합격하거나 아니면 합격이 안 되거나 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뭐 시작하셨으니까요. 꾸준히 체력관리를 잘 하시면서 끝까지 잘 버티시면 돼요. 그러면 거의 합격한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특강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요. 뒤쪽에 보시면 제가 특강 과정에서 뭐 2만원의 행복, 요약집 특강, 기출문제 특강, 테마 50선, 뭐 31완성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뭐 이걸 다 하겠다는 거는 아닙니다. 뭐 꼭 뭐 다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학원마다 성격이 좀 다른데 보통들 이러이러한 특강들이 있습니다 라고 소개하는 건데요. 자 여기서 두 가지는 제가 꼭 말씀드릴게요. 거기 2만원의 행복이죠. 보통 2월에서 3월 사이에 하는데요. 이때 우리가 문제풀이를 좀 해요. 문제풀이. 문제는 이때는 중급하고 하급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요거는 좀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싸잖아요. 일단 실비로만 할 텐데. 왜냐 기본 이론을 대략 한 두 번 정도 들으면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이분이 아직 문제풀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풀이 특강을 통해 가지고 아직 나는 문제풀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알면 계속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걸 안 들이시면요 본인이 착각을 합니다. 이때는 정말 어려웠는데 이제는 좀 알아듣네. 공부가 됐구나. 게다가 이제 봄이 되잖아요. 봄 이럴 때 이제 슬럼프가 많이 와요. 그러니까 슬럼프를 이기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긴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 근처에는 기출문제 특강을 할 거예요. 여러분 이 기출문제 특강은요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떤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기출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합격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기출문제 특강은 가장 중요한 그런 특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는 못 들으시더라도 특강을 요거 두 개 정도는 꼭 들으셔야 되겠다 라고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큰 3번에 공인중개사 시험이 함정이다 그랬는데 제가 이제 효율적 공부방법하고 시험 요령의 필요성이라고 써놨는데요. 바로 이번에 이제 시험 요령은 여러분들이 3월달부터 모의고사를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를 몇 번 보면서 계속 확인하면 내가 지금 그 모의 시험을 볼 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정하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효율적인 공부 방법인데 맨 첫 번째 보니까 1차 우선의 중요성이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1차가 안 되면 2차가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불합격이죠. 그래서 일단 1차는 반드시 돼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1차 공부는 많이 돼야 된다. 특히 초반에는요 1차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늦어도 7, 8월 달까지는 1차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좀 늦고요. 사실 5, 6월 달까지는 1차 점수가 50점은 넘어가야 돼요. 50점. 그러면 안정적이에요. 그러면 뭐 나중에 15점, 20점 올라가니까. 그런데 7, 8월이 넘어가도 1차가 안 나오는 경우 꽤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분은 2차는 당연히 포기고 1차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초반에 1차 공부를 잘 하셔야 된다. 다시 말해서 뭔 말이냐. 우리가 공부하실 때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죠. 그럴 때 일단 초반에는 일요일날 쉬십시오. 뭐 가족분들도 계시니까 쉬시고요. 그런데 이 6일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자, 1차, 2차 수업을 다 듣는다 하더라도 시간표에 따라서 2차는 강의는 들어요. 강의는 듣는데 예를 들어서 월요일날 민법을 했다. 그러면 화요일날 개론을 한번 하시는 거고 다음에 또 민법을 하겠죠. 민법을 하겠죠. 그 다음에 또 개론을 한번 하겠죠. 다시 또 민법을 한다. 예를 들어 그리고 2차는 강의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개론을 지금 몇일 한 겁니까? 이틀 한 거죠. 민법은 몇일 한 거냐? 4일 한 거죠. 뭐 개론과 민법을 3일 3일 하지 않고요 민법을 4일 하고 개론을 이틀 정도만 복습을 해줘도 결혼 제가 책임질게요. 민법이 워낙 중요한 과목이기도 하니까 조금 더 하셔도 돼요. 문제는 일주일 내내 민법만 하고 결혼을 안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결혼이 학문이고 이론 과목이라 나중에는 오히려 훨씬 어렵거든요. 그래서 결혼이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되고 대략 1차 중심으로 하되 민법과 결혼을 적절히 시간을 안배하셔야 된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까지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니까 중요 부분과 덜 중요한 부분을 나누어 공부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수업하면서요. 중요한 것들과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명확하게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대략 몇 번 정도 시험에 나왔고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확하게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급보다는 중급 학급에 집중한다 그랬죠. 아까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 시험은요 일반 고시하고는 달라서 어려운 문제이고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문제라 하더라도 2.5점 쉬운 문제고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하더라도 2.5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제당 같은 점수입니다. 고로 가장 중요한 건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답을 맞추면서 많이 풀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급 문제를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급이나 하급 문제를 먼저 착실히 잘 풀고 나중에 상급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이 오리엔테이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근본에 저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도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바로 진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